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가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랑스러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에 발표된 1단계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에 이은 2단계 조치인데요. 현재까지 K-POP으로 명칭되는 대중가요가 한류의 천병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K-ART, 즉 한국의 문화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외의 라이센스 뮤지컬에 편향되었던 국내 시장을 창작 뮤지컬로 개편하기 위해서 창작 뮤지컬 등 문화예술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성공 사례의 창출을 위해서 국내 재공연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뮤지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창작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한민족의 대표 상징인 아리랑의 브랜드화를 위해 국내외에서의 대규모 아리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아리랑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무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방송 PD, 작가, 콘텐츠 기획자 등에게 전통예술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K-ART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세계적 예술가 조기 육성을 위해 한국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고 발레 기초 꿈나무 육성을 위해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시각예술 기획자, 큐레이터, 전문 공연 에이전트 등 국제 교류 전문 매개자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전문가로 육성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 산업기술의 만남을 시도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와 같이 문화예술에 산업과 기술을 융합하여 문화예술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기업 경영, 산업 제품, 기술 개발 등의 문화예술의 인력과 아이디어가 결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류의 지속 가능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대외문화원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및 해외박물관 한국실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총괄지원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국내 예술단체와 현지 문화예술기관과의 매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동반자적 발전을 위해 아시아 공통 테마 콘텐츠와 아시아적 가치 기반의 글로벌 브랜드 축제 개최 등 아시아 문화 전당을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류의 진원지인 아시아 지역의 쌍방향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아시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등 수평적 문화 교류를 병행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 원조 확대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한류 성장을 위한 전략,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